최그림입니다. 좀 전에 그 분갈이했던 단정학하고 차밍루비입니다. 미니 템퍼레 종류는 그냥 제가 한 하루 이틀을 조금 뿌리를 말려보려고 분갈이는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쁘지요? 이렇게 풀분이라고 해도 이런 거는 되게 탄탄하니 좋거든요. 그래서 또 때가 되면 예쁜 화분 사서 구매해서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해서 보시겠어요? 여기는 베이스 화분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놓고 봐도 되고요. 물줄 때는 빼서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도 예쁜 또 분을 구해서 이렇게 해주면 예뻐요. 이 아이들도 다 분갈이를 한 아이들이거든요. 또 이렇게 분갈이를 해놓고 나니까 때깔이 나네요. 또 자랑하고 싶지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조금 오늘은 또 희망을 가지고 전달을 해봅니다. 두 개를 큰 토분에다가 합식하려고 하였으나 또 언젠가는 분갈이를 할 건데 그래서 수태갈이만 했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있던 그 통에 수태를 제거하고 다시 수태를 교체해주고 수태나 식재들도 자체에서 영양이 있기 때문에 수태가 뭐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아도 이렇게 좀 하원에서 왔을 때 이럴 때는 좀 갈아주는 게 좋아요. 근데 제 생각이거든요. 보통은 집에서도 뭐 수태가 그닥 좋지 않으면 6개월에도 갈아야 된다라는 소리도 있어요. 너무 그거 하고요. 1년에 한번 정도는 제가 이렇게 쓰는데 수태가 정말 좋은 거는 2, 3년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갈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 밑에 여기 이 아이도 지금 분갈이를 해줘야 되고요. 이 아이는 또 누가 버려놨길래 그게 가져왔어요. 이 아이는 요런 포트하고요. 요런 풀분은 또 달라요. 옛날에 그 세월남노 농부님이 풀분 사각 풀분 판매했을 때참 좋더라고요. 또 의외로 사각 풀분에 그래 넣어놨는데도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다이소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요걸 하나 샀었고요. 요 플라스틱도 그렇고요. 항상 용기의 그 장단점이 이 아이는 보시겠어요? 예. 습도가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물을 함부로 주면은 안 되고요. 연보봉에 올 연보봉 무서워요. 그래서 용기나 이게 식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이 아이들 차밍루비도 가지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안 사지겠어요? 근데 요번에 제품이 오면서 서비스로 이렇게 하나가 달려왔고요. 그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그 왔던 원래 풀분이에요. 그냥 그 포트가 아니고요. 그래서 잎을 잎샤워를 시켜서 다 씻어 주었으나 이 아이들이 속에 배겨서 어떠한 그 인삼 같은 어떠한 그 우리 영양제 그것이 배겨서 그런 거라서 이 아이들을 서서히 밀어내면서 없어지기를 기다려야 되고요. 새로 나온 순들은 그래도 없지요. 나올 때는 이렇게 노랗게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크면서 파랗게 변해요. 근데 그 자체만 여배품이라고 그 자체만으로도 잎이 이쁘지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밖에 키울 때는 저렇게 키우다가 방에나 뭐집 안으로 들여서 아, 이쁘게 좀 하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해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화분을 꼭 제가 항상 막 나름 그래도 좋은 거, 비싼 거, 토기 화분하고 하는 게 되게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런 화분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꾸라고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면 좋고, 오, 화분도 부담스러워요. 이 아이도 원래 왔던 그기에다가 수태갈이만 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토분이나 그러니까 풀분이나 이런 것도 모양을 얘도 그냥 풀이에요. 풀분이에요. 근데 토분 같지요. 이렇게 좀 풀분을 예쁘게 만들어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아이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한 거는 목분에다 한 거는 여기가 매달 수 있어서 행잉을 할수 있어서 이렇게 좋고요. 이 풀분 같은 경우 이것도 그렇지만은 여기에
인두로 여기에 이쪽에 이렇게 폭탄 요 여기 그쵸? 아시겠죠?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기가 참 좋아요. 구멍 내기가. 그렇게 해서 뭐 화초용 원예용 철사 같은 거 그것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행행하기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사비 화분 같은 경우는 뭐 막끈이나 큰 걸로 해서 행행을 할수 있겠지만 이 아이들은 원래 왔던 풀분에 돈안 들이고 저렴하게 행행을 할수 있고 공간 차지하는 이게 참 좋아요. 집에 호야도 이렇게 해놓았는데 요런 것도 이제 참 좋지요. 예쁘고. 예. 많이 있으나 여기서 잘 키워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 목적으로는 또 이제 밖에 놓고 풀기에는 이런 풀분도 참 좋다. 그래서 우리 예쁜 아이들, 두 아이들, 단정아. 정말 이거 몇년 동안 벼르다가. 아니, 다른 거는 잘 사줘요. 근데 묘하게 이게 안 사지면서 왜 그럴까 하다 때를 기다리다가. 대망농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또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백그린 TV였습니다. 이상입니다.